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과학 몇 쪽이야? 34쪽부터 35쪽 할 건데 오늘 다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돼서. 어쨌든 34쪽에서 왜 이렇게 두꺼워? 35쪽을 볼 거고,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선생님 왜 자꾸 머리를 자르냐면은 어차피 실험할 걸 보여줘야 돼서 그래요. 교과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잎회색이 변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온도 이외에도 햇빛, 물 등 비생물 요소는 생물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막 단풍 같은 거 든다 하잖아.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탐구활동! 두둔! 햇빛과 물이 홍콩이랬나? 미쳤나봐?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빠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른 페트병 4개, 탈지면 가위, 콩나물, 비커블, 어둠상자 2개, 이름표! 그렇군요. 자, 일단은 콩나물이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거 실험을 하는데 콩나물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나? 죽는 애들이 발생할 텐데 그냥 넣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1편, 2편 두 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페트병이 되어 있는 페트병이 있는데 페트병을 일단 잘라야 되겠다, 그죠? 페트병을 자르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페트병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친구들은 실험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친구들은 실험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선생님은 그냥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이거 되게 싫은데? 이거 선생님이 분리수거통 다 다니면서 주워온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쉽지 않네. 이걸 더 많이 여기를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래를 좀 더 잘라 볼게요. 여기 아래를. 쉽지 않은데 이거. 네 개 완성. 키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럼 키가 좀 다르면 여기를 좀 더 자를까? 키는 비슷하게 맞춰줄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완성했어요. 네 개를 완성했어. 그 다음에 탈지면을 깔래. 내가 탈지면 학교에 있더라고. 탈지면은 와, 얘 뭐 이렇게 커 이거? 야, 씨, 이게 어떻게 깔아야 되지? 아무튼 깔아볼게요. 얘 한번 쭉쭉 찢어가지고. 자, 특별히 그냥 탈지면을 많이 깔진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필요하죠? 콩나물. 아, 근데 나는 이거 실험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아, 잠깐 저 자리 가 있어. 콩나물을 선생님이 증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증평에서 그 만든 걸로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이거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거든.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는데 실수로 차에서 하루를 보관해버렸어. 그래서 얘가 과연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친구는 빼고 괜찮아 보이는 친구만 집어넣을 건데 이미 초록색으로 조금 변한 친구도 있거든.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노란 친구 위주로 쓸게요. 노란 친구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교과서에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나는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 몇 개를 선생님이 아 노란색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모아야겠다. 머리를 좀 모아서 아 이게 갑자기 웬 콩나물 다듬기야.
상했나? 벌써? 상했으면 이거 실험 망하는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선생님이 일단은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애들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내 메신저가 계속 오고 있어.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멀쩡해 보이는 애들로 한번 해보도록.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콩나물 냄새인지 상한 냄새인지. 콩나물 냄새 같기도 한데. 햇빛 동그라미 물 X. 아 미안해. 그리고 여기는 햇빛이 X고 물은 동그라미고. 이 친구는 안타까운 친구인데 햇빛도 X고 물도 X예요. 이거 대충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약간 숫자를 이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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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선생님이 물을 줄 수 있는 건 물을 얘로 줄 거예요. 물 먼저 물 줘야 되는 친구는 얘로 물을 좀 주고. 물을 자주 주라고 그랬거든요. 물을 일단 자주 주고 얘로 물을 자주 주고 얘도 물 주라고 그랬어. 얘 물을 자주 주고 물 주고. 그리고 저기 뭐야 햇빛을 못 보게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사물함 속에 넣어놓으려고 해요. 오늘 교실에 친구들이 아니니까 사물함 속에 일단 넣어서 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물 자주 줘야 되는 친구는 잘못했다. 물 안 줘야 되는 친구를 물을 줬네. 선생님 이 표시는 거꾸로 해놓을게요. 자, 나중에 만나요. 안녕. (웃음) 이게 실험을 오래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날씨가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예쁘게 하려면 되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를 먼저 비교해보면 둘 다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은 얘는 그나마 얘가 제일 멀쩡하네요. 얘는 뭐냐면 이제 그 햇빛도 받고 물도 주네. 햇빛도 받고 물도 주네인데 얘는 그래도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나마 좀 쌩쌩하거든.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햇빛을 좀 받았다는 얘기고 얘는 물을 안 줬어. 물을 안 줬는데 초록색으로는 일단 변했는데 깡 말랐어요. 미안합니다 콩나물님. 얘는 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초록색으로 변한 걸로 봐서 얘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속에다 내가 넣어놨거든.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안타까우네. 얘가 제일 안타까우는데 얘는 일단은 햇빛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초록색으로 변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상한 냄새가 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날짜가 별로 하루밖에 안 지나서 많이 상하지 않았지. 일단 그나마 멀쩡한 애랑 비교하면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얘는 그나마 물을 준 친구인데 얘도 뭐 그렇게 이쪽 친구에 비해서는 초록색으로 변화는 거의 없고 근데 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얘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얘도 좀 이렇게 안녕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제 색깔 이게 좀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물을 안 주고 그 햇빛만 받은 애는 거의 말라 비틀어졌어. 이제 햇빛을 받으니까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갔겠지. 얘는 그나마 멀쩡한 애고 얘는 햇빛도 안 받고 물도 안 주는 애인데 이게
몸에 있는 수분이 안 날아가서 그런지 얘보다는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 얘보다는 오히려 햇빛을 받은 애가 더 안타까워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얘도 초록색으로 머리가 변하진 않았고. 물만 준 애도 햇빛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암튼 저기 햇빛을 못 받은 친구 같은 경우에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상황이 좀 끝났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좀 오랫동안 실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다음 지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좀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게좀 안타깝긴 하네. 온도는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개나 고양이는 털갈이를 하고 철새는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기르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또 온도의 영향으로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기도 하죠. 햇빛은 식물이 양분을 만들고 동물이 몰체를 보는데 필요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동물이 물체를 보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여기 뭐 나오나? 아, 이런 얘기 없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보는데, 여기서 눈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여기 햇님이 방긋 이렇게 있어요. 햇님이 방긋 있으면 햇빛에서 빛이 나와서 이 빛이 튕겨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물이 물체를 보는데 필요합니다라고 나온 게 그런 거죠. 또 꽃이 피는 시기와 동물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뜻할 때 번식을 많이 하려고 하죠. 또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기 선인장 있어. 선인장. 야, 선인장이다. 선인장이 있는데 이 선인장이 줄기와 잎의 역할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줄기나 잎이 크게 되면은 줄기나 잎에서 이제 수분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말라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철새 같은 경우에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기르기에 온도가 적절한 곳을 찾아 이동한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러시아 같은 데서 살다가 차가운 겨울에는 이제 한국 이런 데로 오죠. 그리고 식물은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들어요. 뭐,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초록색 식물들이 있잖아요. 초록색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뭐, 몰라도 되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 이 엽록소라는 것은, 이렇게 슉 오면 이제 태양빛하고 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녹말이라는 게 이제 얘네를 키우는 영양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하고 물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 살아. 아까 콩나물 봤잖아요. 물론 콩나물은 좀 안타깝긴 한데. 물이 부족하면 생물이 살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 잘 알고 있죠. 아까 콩나물 하나도 태양빛만 있고 물이 없으니까 바싹 말라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실험 관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상하는 걸안 써봤네. 예상하는 걸안 써봤는데, 뭐 예상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뭐. 선생님은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콩나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니까 물을 주는 곳은 잘 자란다.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예상이니까. 뭐, 튼튼하게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을 주지 않은 것은, 뭐, 시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어둠 상자 물을 준 것은, 선생님이 왜 노란색으로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시장에서 파는 콩나물은 이렇게 가려놓고 팔거든요? 초록색으로 되지 말라고. 그리고 물을 주지 않은 것은 뭐, 시들 것이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실험을 정확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콩나무 물을 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이제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됐냐면 그 잎이 이거 이제 떡잎이거든요. 떡잎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비교적 튼튼하게 자랐음. 튼튼함. 비교적 튼튼한 거지. 절 뭐 완전 튼튼한 건 아니잖아.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어쨌든 떡잎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쵸? 떡잎은 초록색으로 변했지만 줄기가 마르고 시들었음. 선생님 봤을 땐 그랬어요. 물을 준 것은 물을 준 것은 일단은 뭐야? 떡잎이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았지. 떡잎은 계속 노란색이었고 크게 시들진 않았어. 그지? 크게 시들진 않았음. 근데 냄새는 좀 났는데 얘는 그냥 얘는 떡잎 노란색이었지. 그치? 떡잎이 계속 노란색이고 시들고 있었음. 이게 아마 실험이 며칠 동안 더 지속됐으면 얘네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된 점 무엇인가? 알게 된 점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준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란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콩나물이 자랐는데 무엇과 무엇이 영향을 줘요? 햇빛과 물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도, 햇빛, 물 이외의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람은 숨을 쉴 수 없다. 또 흙 같은 것도, 그치? 흙이 없으면 뭐 소나무 같은 거지. 소나무는 잘 자라지 못한다. 어찌어찌해서 자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험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늘 안타까운 실험을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거 좀 결과 발표가 좀 늦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